지원이 씨가 살던 곳이 되게 산골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수의 꿈을 갖고 또 가수의 길을 걷게 됐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9살 때부터죠.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대학교도 체육학과를 갔고. 근데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유도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유도? 유도요? 네. 진짜 또 반전이야. 잠깐 뭐 반전인데 유도로. 이제 저는 육상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이제 연식 정구라고 테니스 같은 그 운동이 있어요. 그 선수 생활 하다가 특기 장학생으로 이제 체육학과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도라는 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보시고 편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딱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셨고. 어디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 질환이시죠. 그게 루푸스라고. 아 루푸스 자가 면역 결핍증.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그 질환이어서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도 잘못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맞죠. 네, 그래서 다들 식구들이 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병실에서 되게 마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네. 참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참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엄마 꿈 내가 대신 이루어주겠다. 근데 제 속으로는 또 다짐을 한 거는 엄마가 사시면 내가 가수를 할 인생이고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저는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해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엄마가 임상 실험을 하셨거든요. 딱 7분이 살아남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엄마가 진짜 기적이네. 정말 기적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내가 운동이 아니라 가수를 해야 되는구나. 어머나 진짜 운명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다. 제가 의외로 좀 단순해요. 그냥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가수의 꿈을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저희 엄마가 제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록 몸이 너무너무 호전이 되시고 어머나 지금 괜찮아지셨어요. 지금도 이제 병원은 계속 다니시고 계시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일 정도로 지원 씨가 보약이네.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의 내 삶은 덤이라고. 그치.